안녕하세요. 신비아버님입니다. 바람이 살살 부는 게 너무 좋은 계절이에요. 가을입니다. 대우맘들이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죠. 저는 지금 옥상에 올라와 있어요. 옥상에 올라올 때는 그 대량의 아이들을 보내드릴 때 또는 큰아이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결심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오늘은 대품들, 큰아이들을 처분하려고 올라왔어요. 이렇게 큰아이들을 처분하려고 올라왔으니 좀 저렴하게 드리겠죠? 저희가 느낀 게, 웬 TP고 얘는 베리잖아요. 무슨 베리인지 모르지만, 요런 모양으로 생긴 게 베리예요. 요런 아이들이 확실히, 그 경쟁력이, 그러니까 그 생명력이 좋네요. 그 여름에도 이렇게 피어나는 거 보면, 그러네요. 그냥, 다 죽어가는 아이들 합식했는데, 조금 커지면 또, 분갈이 해줘야 되겠죠? 다육의 매력은 죽은 듯해도 살아나고 요런 아이들이 매력인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오늘 대품 큰아이들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난자 자리 중에서 제일 큰아이입니다. 오늘 여사님께서 30cm짜리 창동무학 이런 말씀하실 때그 조건을 충족할 아이가 없는데 요 아이밖에 없어요. 28cm, 28.5cm 정도 되고요. 키는 24cm예요. 다리 여기까지 보시면 다리 이렇게 깊죠? 그리고 입구는 볼은 요만큼이에요. 난자자리 흙이 물마름이 좋은 거다 아시죠? 그래서 대품은 난자자리로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중고분입니다. 16만 원짜리인데 중고분이니까 딱 50%에서 8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도 큰아이예요. 6만 원짜리입니다. 자, 요런 모습이에요. 지금 햇살이 비쳐서 그늘에 와가지고 찍고 있는데, 햇살이 스멀스멀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눈치껏 들어오고 있어요. 입구는 16cm, 키는 13cm 됩니다. 똑같은 아이가 이렇게 두개 있어요. 거기에다가, 요 아이 5만원짜리라고, 5만원짜리에요. 입구는 14cm, 키는 11cm. 요 아이 하나, 요렇게 해서 세트로 시집을 보내려고 그래요. 6만 원짜리 두개 12만 원, 5만 원짜리 하면 17만 원이잖아요. 사용하지 않은 아이기 때문에 택배비를 조금 보태서 9만 원 해드릴게요. 개당 3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요. 사용하지 않은 아이예요. 사용하지 않은 아이인데 제가 그냥 저렴하게 드립니다. 도연도분 대품입니다. 제가 도연도분 대품을 판매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이뻐서 갖고 왔어요. 색상이 흰색과 녹색이 너무 잘 어울리죠? 하얀 바탕에 녹색이 있고 요 녹색 바탕에 이런 카키색 이런 모습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쁘고 사각형인 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입고는 17cm 도연도분 두툼한 전을 갖고 있으니까 내경은 13.5cm예요. 이 아이는 17cm 창까지 심을 수 있고요. 애원이온 속 심어주면 굉장히 잘 어울리죠. 도연도분이 애원이온 속이 잘 어울려요. 이 아이는 다리도 이렇게 튼실하고 물구멍이 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72,000원입니다. 72,000원 다 받고 도연도분 선물을 드릴 때는 제가 항상 다른 아이를 선물로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연도분 15,000원짜리 두개 남아 있거든요. 여기다 하나 드릴게요. 이거는 13.5cm, 키는 10cm. 도연도분 이렇게 팔면 안 되는데 정말 마지막 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72,000원에 15,000원짜리 하나 더 가는 컨셉으로 드릴게요. 이번에 준비한 아이는 꽃단분 대품인데요. 제가 대품 판매를 잘안 하잖아요. 갖다 놓고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가 오늘 맘먹고 대품 준비를 합니다. 자, 꽃단분. 이 아이가 조금 작고 이 아이가 커요. 만원 차이입니다. 이 아이는 7번이에요. 입구가 20cm. 입구가 20cm. 키가 19cm예요. 요런 모습. 아이고, 잘안 보이네요. 이런 모습입니다. 모양이 호리병 스타일로 이쁘고 굉장히 재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해바라기 보석 같은 그런 느낌의 이쪽은 레이스가 달린 이런 느낌입니다. 이 7만 원짜리예요. 7만 원짜리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요 15,000원짜리 두개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하나 드릴게요. 보라색과 분홍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건 13.5cm, 키는
10cm 됩니다. 10만원에 15,000원이 가치가 내는 거죠. 얘는 8만원짜리예요. 사이즈가 더 크죠. 만원이 더 나가니까. 두가 22cm가 됩니다. 키는 20.5cm예요. 제가 이렇게 제품들을 집에서 제가 제품들을 포장하기가 어려워서 기피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가져온 지 오래됐는데 판매도 안 하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오늘 없애버리려고. 자, 그래서 오늘 선물을 많이 들여서 이 아이를 시집 보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연분이죠. 29,000원짜리예요. 입구는 13cm, 키는 12cm. 요 아이가 다 판매되고 요 아이 하나 남았어요. 세트로 색상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애매해서 요 아이 시집 보내는데 그 몸종으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애원용서 제품 두 개 다 너무 잘 어울리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요 아이는 공짜고 8만원만 주시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홍조분이에요. 제가 홍조분을 얼마 전에 다 떠리를 해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요 아이를 하나 못 판매했거든요. 근데 정리하다 보니까 또 나타났어요. 제가 요 화분이 너무 멋스러워서 여러 개 가져왔었는데, 제가 사용했던 아이까지 탈탈 털어서 보내드렸는데, 하나가 남았는데, 사용한 아이 아니에요. 이거는 14cm, 키는 13cm. 25,000원짜리인데 이 아이는 작가님이 손해보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왔어요. 요렇게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조각으로 다 가늘게 펴고 여기도 또 모래도 심어서 이렇게 만든 이라고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다고 투덜거리며 만들어주셨던 작품인 것 같아요. 25,000원짜리에다가 자, 이 아이 제가 너무 예뻐하는 아이 요술 램프입니다. 자, 내 사랑 지니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요술 램프. 입구는 14cm고 이쪽으로는 18cm, 이쪽으로 볼이 볼록 나왔어요. 키는 13cm인데 이 수영이 좀 이상, 좀 특이해서 여러분들이 선뜻 그 못 가져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수영이 특이한 데다가 특이한 식재를 잘하면 정말 멋스럽죠. 36,000원. 자, 이 아이도 식재는 건 너무 예뻤던 아이인데 이렇게 하나 남았습니다. 11cm, 15cm예요. 이 아이는 완판했었는데 제가 뭔가 심으려고 하나를 더 가져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는데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런 계열의 아이들만 갖다 판매를 했었거든요. 자, 모두 다 해서 81,000원인데 마지막 끝판이니까 88에 64, 64,000원인데 또 1,000원이 남잖아요. 그래서 65,000원에 모두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65,000원. 6만원에 다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떨이니까 6만원에 드릴게요. 이 세트입니다. 빨간색과 분홍색이, 주황색이 있어요. 입구는 12.5에서 13cm 되고요. 키는 12.5입니다. 다리는 요렇고요. 요렇게 다리가 있고, 깊이감이 있어서 목대가 긴 아이 또는 흘러내리는 아이 모두 괜찮은 그 소화가 되는 그런 형태예요. 29,000원짜리 두 개에서 58,000원인데 5만원에 드려요. 목단입니다. 목단은 붉은색이 더 크네요. 12.5cm, 12cm, 키는 11.5, 12cm 됩니다. 요 아이도 세트로 이렇게 색깔별로 다 가져왔는데 다 판매해두고 이렇게 두 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58,000원짜리 5만원에 준비합니다. 자, 목단 거 화려하죠? 한분 요 아이를 준비하는데요. 이렇게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요런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20만원짜리인데 중고분이에요. 중고분이어서 저렴하게 드릴게요. 입구는 25cm. 입구 정말 크죠? 그리고 키는 16cm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군생 또는 대품을 얹어놨을 때 기품이 엄청 이쁠 것 같아요. 다리 이렇습니다. 다리가 크니까 막 공기구멍도 여기저기 있어요. 자, 이 아이 9만원에 드릴게요. 네, 20만원짜리인데 중고분이니까 9만원에 드립니다. 이 아이도 꽃단분 아주 대품입니다. 이 아이는 25만원짜리라고 제가 들었어요. 이 화분을 주신 분한테. 자, 또 입구가 26cm, 이쪽은 21cm. 키는 20cm예요. 모습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아이도 중구분이에요. 중구분이고 세월이 좀 오래 갔습니다. 제가 이 꽃은 수정을 해서 이쁘게 수정해서 보내죠. 그래서
저희 와인은 중급은인데 25만 원이어도 조금 많이 낡았어요. 그래서 9만 원에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좀 벗겨진 부분들은 수정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와인은 부여분인데요. 이 화분은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제가 오랜만에 가져왔거든요. 자, 이거는 15cm, 키는 16cm입니다. 15cm, 16cm에다가 이렇게 코사지도 호르게 붙어 있고 그림도 있어요. 다리는 이렇게 튼실하고 자 그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 아이 처음 나왔을 때 인기 정말 많았거든요. 너무 많이 판매를 해서 오랫동안 안 갖고다가 이번에 갖고 왔는데 이렇게 사이즈 큰데 놀랍게 26,000원짜리예요. 26,000원짜리 정말 옛날 거라 그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5만원에 드립니다. 네, 5만원에 드리는 건 원래 저희 정상가로 판매를 했던 그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 더 드리는데요. 자, 입구가 13cm, 키가 19cm 됩니다. 롱분이에요. 이렇게 큽니다. 요즘 롱분, 이 아이가 16,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5만원에 준비해 드립니다. 라운분입니다. 라운분이 가격대가 좀 많은 아이예요. 여기가 10만원짜리입니다. 입구는 17cm, 키는 14cm. 요즘은 나오지도 않는 화분으로 알고 있어요. 해바라기, 당시에 해바라기가 복을 준다고 해바라기 그림이 엄청 많이 나올 때 나왔거든요. 자, 이 아이는 중고분입니다. 여기 좀 보시면 중고 티가 나요. 안에는 깨끗하고 아무 이런 느낌이 안 나지만 그리고 이 아이는 중고 아니야. 애뜰분입니다. 이거는 15cm, 키는 19cm, 6만원짜리예요. 이렇게 목단꽃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리는 요 아래만 잠깐 있고 여기가 모두 다 볼이어서 깊이감이 엄청 좋은 아이예요. 10만원, 16만원인데 이 아이가 중고분이잖아요. 그래서 6만원, 4만원에서 10만원에 그 아이 10만원에 드릴게요. 양이분도 소개해드릴게요. 분홍색과 보라색 큰 꽃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색감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모양도 예쁘고 그래서 소개해드립니다. 입구는 13.5cm, 이 아이는 12.5cm. 이 보라색이 조금 작아요. 키는 23cm, 22cm. 분홍색이 크고 보라색이 작은데 이렇게 두 아이 같이 가져가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네,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7만원짜리예요. 분홍색, 보라색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